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혁입니다. 제가 두 번째 팩트 체크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정 대표님도 물론 많이 아시지만 제가 아무래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아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팩트 체크 영상으로 내보내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물정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나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고요. 그게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이제 자칭 어벤져스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얘기들이 사실 대부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혁진 임마리 씨 부부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혁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임마리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스텝이 내지는 어떤 상황이 꼬인 것 때문에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하더라도 임마리 씨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그나마 조금 정상적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도 그 얘기를 좀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도 인터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인터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차 팩트 체크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잘못 말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을 보시면요. 그런데 시애틀 증권의 대표를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다시 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파킹을 한 후에 그거를 진보연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그러니까 상의를 안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죠? 본인이 이렇게 말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천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모든 거를 다,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박대원 기자는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과 방송을 하지 않고요. 말씀드렸죠. 저희는 충분히 그황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개인 황 대표님께 돈을 보내지 않은 건 택스 문제, 인컴 문제.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혀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전혀 안한 거잖아요. 괜히 계좌 이체를 그냥 막 한다고 그게 계좌 이체 당장은 할수 있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은. 강진구 씨가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법인카드 쓴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나면 노무사 하면서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노무사면 뭐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돈을 막 그냥 여기저기 개인이 누군가한테 받았다고 막 돌리면 되는 겁니까? 그강 기자님 결과적으로 황 대표님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응?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럼 얘기하셔야죠. 사과 방송. 그리고 그 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천수 대표는 최영민, 그 다음에 최진숙이라고 그 한국에 있어서 그 회계 관리하는 분 열린 공감에서 그리고 이혁진 씨, 임마리 씨, 정 대표님 이렇게 다섯 명이서 항상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임마리 씨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쓰여지고 덜 쓰여지고 있는 걸볼수 있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서 방송을 하면서 정천수 대표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뭐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이 반론이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 은행 그냥 단순히 황 대표한테 저 그냥 이체를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저희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최영민 씨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이거 반론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그냥 쓴 거예요. 반론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설명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를 삼고자 계속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최영민 씨는 미국에서 있었다면서요. 미국에서 2년 동안 있었다면서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유학생활 했어요? 비즈니스 안 해봤죠? 모르죠, 당연히. 돈을 계좌로 옮겨도 되는 거 모릅니까?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옮기면 수익 어떻게 할 겁니까? 유학생으로 있어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비자로 있어봤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들이 헷갈리잖아요. 제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걸 알아보시고, 모르는 건 좀 제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세요. 앉아서 그냥 본인들 삶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누가 얘기하면 말리질 않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냥 정말 미국에 오래 산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갖다 놓으세요. 연방 세무사 있잖아요. 임마리 씨. 물어보세요. 세금 문제가 안 되는지. 그분 16만 불 보내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제발. 여러분들도 저희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이신데요. 요게 이제 그 마리가 저희에게 그 보내온 네. 어제 저희 보도 내용을 보고 자, 좀 지루한 내용을 빼고요. 내용을 제 네.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송으로 제가 정 PD 기금을 불투명하게 개인이 관리했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팩트 단위로 좀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여기서 말 박대영 기자가 또 실수를 하죠. 팩트 단위로 이게 누가 팩트라고 했습니까? 임마리 씨 주장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는 또 임마리 씨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꼬치꼬치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실수한 거, 잘못된 거, 자신들의 뇌피셜 너무 많습니다. 개인직 저와 정 PD 이름으로 공동통장을 오픈했는데 제가 연방세무사 자격으로 라이센스를 걸고 한 것이지 저는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채 일주일이면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임마리 씨가 여기다 보시면 여기서 임마리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연방세무사 자격 로 라이센스를 걸고 한 것이지 저는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임마리 씨가 연방 세무사 자격 라이센스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2019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까지 있었고 중간에 레뉴얼이라고 하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수 교육이라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같이 이렇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스탑됩니다.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탑된 분한테 그런 넌 자격이 과거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담할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세무사 자격은요. 폄훼하는 게 아니라 미국 공인회계사 AICPA보다 더 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처음부터 정 PD님한테 조언을 했어야죠. 빨리 법인계좌 만들어야 된다. 정 PD님이 미국에서 어떤 걸 알길래 정 PD님 보고 법인계좌 만드는 걸 철필 미뤘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을 법인채 통장에서 할 수 있는데 정 PD가 철필 미루고 다섯 번 이상 법인 설립을 촉구해도 아직까지 미룬 상황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금관리 CFO로 역할과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기가 오히려 정 PD가 전액 인출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투어 기간을 보면은요, 정 PD는 한 번도 임마리 씨를 CFO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단지 온라인으로 그리고 어떤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이체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일을 부탁한 거예요. 공동 계좌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정리, 그리고 쓰고 나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정리, 또 기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정리, 이거를 이혁진 씨를 통해서 들은 거지
CF로서 뭐 자금 관리를 한다, CF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CF로서 어떤 관리를 한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무슨 뭐 CFO가 그러면은 오너 말도 안 듣는 CFO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업자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받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역 CFO 역할을 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자신이 이거를 촉구했다? 아닙니다. 이혁진 씨하고 저하고 정 대표님하고 산호세에 간 날 김모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문의했습니다. 이거 차이필 미룰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법인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이혁진 씨가 임마리 씨랑 얘기를 했고요. 저랑은 제가 처음에 합류하기 전에 그럼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와이프인 임마리 씨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5월 초순이었습니다. 5월 10일, 5월 5일, 5월 10일 이 사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PD님이 차일피일 미룬 건 없어요. 정PD님은 이 법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혁진 씨한테 부탁을 했고 임마리 씨한테 부탁을 했고 또 저한테도 중간중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 산호세에 가서 거기에서 김모 변호사님을 처음 만나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법인카드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의를 한 게 법인에 대해서 만들려고 했던 어떤 처음 첫 단계였습니다. 저 같이 만났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교포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똑같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시민포털 사업이면은 그 법인 명의로 계좌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돈을 보내고 나니까 개인 계좌에서 조금 의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 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모금을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 전 대표 측과 그다음에 이 마리, 아, CFO 역할을 했던 마리하고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은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 또 이건 빨리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모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정 PD가 이걸 차일피일 미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걸 뒤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임마리 씨하고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혁진 씨입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돼가지고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법인의 이야기를 따로 정 PD님한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정 PD님은 그걸 차일피일 미룬다? 이런 적 없었습니다. 정말 산호세에 가서 김모 변호사님한테 처음으로 법인 설립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김모 변호사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정을 이혁진 씨가 잡았어요. 이혁진 씨 만약에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 전화 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세 명이 가서 산호세에 가서 이혁진 씨 주선으로 김모 변호사님 만났잖아요. 김모 변호사님 만났을 때 저희한테는 지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김모 변호사님도 열린공감TV를 보고 저희한테 호의를 가지고 법인 설립은 본인이 어떤 그 자원봉사 하듯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까지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이혁진 씨는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첫날 만나는 날 다 같이 처음 본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 PD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혁진 씨가 알고 있는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지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어쨌든 만나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연락드린다고 왔습니다. 그때가 5월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5월 15일, 16일, 17일에서 20일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혁, 지금 현재 사실상 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혁 씨의 주장은 자기들 자신들이 청사백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예, 그 법인 명의로 그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마리가 반대했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바로 반론이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권혁 씨 그러니까 네. 정 PD 측의 반론입니다. 네. 저희는 금방 법인이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끌어오던 법인 설립은 이모 씨가 나간 후 2일 만에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해 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갔다는 뜻은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이모 씨가 원래 처음에 같이 있었는데요. 정 PD랑 결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 실정을 제대로 알아듣고 처음부터 정 PD에게 조언했다면 금방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이드인 이모 씨가 역할을 못한 것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모 씨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와 그 부인 마리의 잘못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네. 이제 제 개인 경험이 조금 들어가도 자, 최영민 씨의 개인 경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혁진 씨라고 이모 씨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혁진 씨가 정 대표님이라고 정 대표님과 함께 일할 때 이혁진 씨와 정 대표님이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해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모 씨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이혁진 씨와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님한테는 이혁진 씨와 따로 연락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혁진 씨는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정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강진구 씨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법인 5일이건 2일 만에 만들 수 있는데 왜 이틀 만에 만든 저한테 이 어떤 상황을 불리한 것처럼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한인들이 열망을 했던 법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틀 만에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걸 이틀 만에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고자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 자체도 또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가이드가 역할을 못한 거 맞습니다. 저는 정 대표님한테 빨리 만들어낸다고 조언했어요. 개인으로 받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왜냐하면 정 대표님이 미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정 대표님이 푸시를 해야 변호사님이 움직인다.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김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법인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안에 만들어진 거고 이 일 안에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LA까지 날아가서 같은 주에 있는 법인과 법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LA까지 날아간 것이고 말씀 나눈 것대로 필라델피아에서 저희가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면 웰스파고에서 돈 빼고 튀면 되잖아요. 왜 그걸 LA까지 가서 돈을 빼려고 했겠습니까? 돈을 옮겨서 법인 계좌로 가서 개인한테 보내면 세금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수입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법인 계좌로 놓고 저희가 나오는 세금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저희가 책임을 지려고 정천수 대표가 만든 오픈마인드 USA 잉크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돈을 입금한 다음에 그 돈을 시애틀에 있는 제일 많이 돈을 기부한 시애틀의 모든 돈을 넘겨줄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요 다음은 최영민 씨가 말하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일피일 한국에서 법인 만드는 것을 늦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영민 씨의 말이 맞다면 정천수 대표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 실정을 잘 아는데 늦췄다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민 씨의 말 말고도 왜 정천수 대표님이 조금 늦췄는지에 대해서 말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영민 씨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랬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똑같다라고 놓기에는 버겁습니다. 최영민 씨 미국에서 지금 있었던 일 본인이 얘기했던 거 개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LA까지 안 가도 되는데 세금 문제 생각하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한국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했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본인에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남의 밑에서도 일해보고 돈도 만불 이상 옮겨보고 돈도 한국에서 송금 받아보고 환치기 같은 거 취재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저기 최강박 요 분들 최강박 심 당신들이 아는 뭐 변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사과 방송할게요. 제가 잘못됐다면 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 방송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사과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수익금 관리들 그 네. 법인 계좌가 아니고 개인 계좌 몰랐던 해명밖에 또 권모 씨 요 세 사람 일주일이면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해 정 전 대표 그래도 한때 우리 열무감 TV를 대표했던 사람 진행함에 있어서 몰랐던 자신의 미숙 법인 설립의 말이에 반대로 법인 설립이 지금 있는 오피스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있는 오피스텔로 네. 씨는 그렇지 않다. 이걸 처음에 법인 만들기 전에는 법인 그러니까 개인을 네, 개인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말이에 반대로 법인 설립이 차질이 빚어졌다. 반대라는 말보다는 그 잘 미숙해서 미숙했다. 네, 법인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잖아요. 누군 반대했다 그러고 누군 미숙했다고. 미숙하면 바꾸면 됩니다. 반대 안 했습니다 아무도. 법인 설립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네. 좀 이렇게 지연된 것 그렇다.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모 씨. 여러분 여기서 강진구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제가 왜 강진구 씨 기자라고 말을 안 하냐 하면 기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스타일을 보면 기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을 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측하면 안 됩니다. 기자는 사실 확인해야 돼요. 저는
예측할 건 예측을 하지만 사실 확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마리하고 그 결별이 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이틀 만에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지연된 것은 고의가 아니고 현지 실정, 그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제대로 그 절차를 몰랐던 자신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렇죠. 해명을 하는 것인데 이거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진근 씨에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혁진 씨 말에 의하면 앞으로 정대택 선생님이나 서울의 소리 백운종 선생님 그리고 강진구 기자하고 같이 미국에 와서 포탈을 다시 추진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문제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시고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강진구 기자가 미국에 와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만들어보세요. 얼마나 능숙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미숙한지 직접 해보세요. 직접 본인이 해보든가 직접 취재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하고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인 안 만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서요. 제가 들어가서 이틀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 달 동안 뭘 했냐라고 이혁진 씨 부부도 원망을 해야죠. 이혁진 씨 부부한테도 뭐라고 해야죠. 왜 이틀 만에 만든 정 PD나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미숙한 게 아니라 조언을 잘해줬어야죠. 빨리 만드는 조언, 늦게 할 것들 조언, 순서를 정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준 이혁진 씨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것이 바로 최소한 초기 자금 100만 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0억의 자금을 모금하겠다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모금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펀드레이징 행사를 진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틀 만에 만들었다고요.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걸 이혁진 씨와 임마리 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변호사님과도 이렇게 그 중간에 이혁진 씨나 임마리 씨와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변호사님과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그냥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혁진 씨는 저한테 항상 화를 냈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나 저나 의견이 대부분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세 분이 정 PD님하고 그다음에 이혁진하고 저하고 말을 세 분이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 계셨던 권혁 씨하고 말이 좀 어느 정도 되더라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이건 뭐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혁진 씨는 항상 저한테 뭐 어떤 자신의 일 외에는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혁진 씨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 그렇지 않다고 팩트체크 같은 거 하려 치면 저한테 얘기했죠. 자기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저한테 전화 꼭 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열린공감TV의 정전 대표 그리고 한때 우리 열린공감TV를 대표했던 사람이 과연 이런 정도 그 해명밖에 하지 못하나 참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예, 많이 답답하시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해서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갔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그 돈을 100% 미국으로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수수료와 택스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못 보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정 PD는 다 알아야 됩니까? 가이드해주는 이혁진 씨, 임마리 씨가 제대로 해줬다면 안 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푸시했어요. 빨리 법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든 게 뭐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혁진 씨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무조건 정 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 CF였던 마리 씨가 연방 세무사 자격으로 해서 법인체 일주일이면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방 세무사 자격 가지신 분이 어떻게 법인 설립하는 거를 가이드를 못했다. 네. 예, 안 되죠. 팩트체크 해봤습니까? 진짜 연방 세무사인지 보셨냐고요, 서류를. 라이센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연방 세무사. 연방 세무사 경험이 있을 뿐이지.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정정하셔야죠. 심 기자님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자꾸 중간에서. 입맛 다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기분이 좀 나쁜데.
뉴스타파 방송을 봤더 시사타파 방송을 봤더니 심 기자님은 본명이 아니라고. 제 말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리가 제보한 두 번째 사실 제보 내용입니다. 정 대표, 권모 씨, 요 세 사람이 같이 동행하며 실시간 기금을 저에게 통보하고 항공비, 숙박비, 숙박비 등등 필요하면 제가 직접 예약하고 지출하던 채널이 이모 씨 성격 그렇게 해왔는데 소통 채널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모 씨와 성격이 잘 안 맞고 정 PD하고 또 교민 앞에서 이제 이모 씨가 술을 마셨나 봐요. 술을 마셨다 등등 개인 감정으로 이모 씨를 도중에 오하요 설명회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러고 난 뒤에 정 PD와 권모 씨가 24시간 단독으로 동행하며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자인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권모 씨가 재정관리에 개입, 참여하기 시작해서 이게 핵심인데요. 4일 전부터 기금 현금카드로 알 수 없는 결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 대표, 그 다음에 이혁진, 권혁 세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실시간 기금을 전해줬어요. 그 디파짓이라고 그러죠. 예금을 하면. 그리고 항공비, 숙박비 등은 필요하면 직접 예약한 건 맞습니다. 이혁진 씨가 부탁을 했어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임마리 씨한테 어디 예약해달라고 예약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워낙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돈 17,000불 썼다 그러죠. 물론 이혁진 씨랑 임마리 씨 때문에 쓸데없이 돈 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라면 어디가 이렇게 계약이 일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다가 2, 3일 전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표가 됐든 어디 뭐 숙박업체가 됐든. 미국 비쌉니다. 일주일 전에 하는 거, 2주일 전에 하는 거, 3주 전에 하는 거 가격이 3배입니다. 3배. 평상시에 100불 하던 게 내일 모레 갈 거면 300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혁지 씨는 모를 거예요 아마. 2, 3일 전에 예약하는 사람, 오늘 예약하는 사람은 꼭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도 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한두 달 전에 예약하는 사람들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계획에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티켓도 싸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티켓을 뭐 미리 파니까 또 싸게 파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 수요가 있을 때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제 느낌엔 막 쓴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 우버 타는 거, 뭐 하는 거, 그냥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정 PD님은 그거 몰라요. 근데 저는 따라다니면서 왜 그거 그렇게 쓰냐 말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혁진 씨는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펀딩을 했던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다녀보니까 물론 그게 굉장히 깨진 허망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리고 이혁진 씨가 여기서 이모 씨라고 말하잖아요. 이모 씨라고 자꾸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모 씨는 어쨌든 간에 강간 혐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억 개인 횡령 혐의도 있었고 옵티머스 사기 혐의에도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 이혁진 씨 이름이 나오면 자꾸 이제 어떤 이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꾸 이혁진 씨 이름을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지 못하죠. 이건 이혁진 씨가 맞거든요. 이혁진 씨하고 성격이 안 맞고 시애틀 와서 이게 성격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이혁진 씨는 제가 누구한테 말했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해보면 긴가민가 해요. 처음에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만나잖아요. 불안감이 확신이 들어요. 아, 이 사람 이러네. 믿음이 안 가네. 세 번째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시애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혁진 씨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애틀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개인이 거기서 술 먹은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LA 있었고요. 애리조나도 있었고요. 저 말고. 그 다음에 유타도 갔었고요. 시애틀도 갔었고요. 산호세에도 설명회를 했었어요. 오하이오도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근데 갔던 대부분에 뉴욕도 갔었어요. 뉴욕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거기에서도 가이드 해주시는 분 왔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좀 불편했다.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 이혁진 씨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게 오하이오 설명에서 제외시킨 게 아니라 시카고 6월 5일 날 밤에 시카고에서 최종적으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정 PD님하고 24시간 단독으로 동행하면서 연락도 없이 제가 재정에 관리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데빗카드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데빗카드에 그걸 썼어요. 그 LA 오는 비행기표 그 다다음 날 예약하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두세 끼 먹은 게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돈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임마리 씨하고 정철수 대표하고 공동계좌로 있었잖아요. 정철수 대표는 지금 미국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가 클로즈 됐기 때문에 어떤 위임장을 받아야 은행 기록 조회 왔다 갔다 입출금 내역 조회 그걸 할 수 있는데 임마리 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역 안 줍니다. 왜냐하면 4일 전부터 현금카드로 알 수 없는 결제 나왔잖아요. 주세요. 그거 나옵니다. 쭉. 누가 뭘 썼는지가 나옵니다. 100% 제가 약속드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현금카드는 100% 이혁진 씨가 썼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100% 임마리 씨가 썼습니다. 결제한 것들, 제가 결제한 거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결제했죠? 줌 미팅하는 거 14불 99전.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99불. 이건 임마리 씨가 했고요. 그다음에 LA로 오는 비행기표 840몇 불. 그 외에 모든 돈은 이혁진 씨가 썼습니다. 그 돈 보자고요. 은행 잔액 증명서. 그 돈 까면 되잖아요. 그 은행장 증명서 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 알 수 없는 결제가 얼마만큼 정천수 PD가 썼는지 또는 당신들이 썼는지 알면 보면 되잖아요. 네, 4일 전부터 기금 현금 카드로 알 수 없는 결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내는 사실은 이 알 수 없는 결제 거기에 보면 뭐 물론 비행기 회사가 플로리다에 있고 텍사스에 있어가지고 막 찍혔는데 그 부분을 이혁진 씨가 뭐 비행기를 놓쳤 저랑 얘기하느라고 비행기 놓쳤다 아닙니다. 저랑 5분인가 10분 얘기했어요. 본인이 우버 늦게 불렀고 그 우버조차도 본인이 LA 가는 비행기표인데 저희 그 카드로 찍어갔어요. 직불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가가지고 본인 그걸로 결제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LA표를 두 번이나 끊었어요. 본인이 늦게 갔어요. 저한테 몇 시까지 보자고 본인이 그랬고 몇 시까지 나온 상태에서 저하고 5분 10분 얘기하다 본인이 갔어요. 근데 저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저랑 인수인계 해주느라고 늦게 갔다고. 비행기표 늦게 끊었다고. 거기 차 많이 막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갔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핑계를 대죠. 이혁진 씨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런 말 했는지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제 전화 피해봤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바꿔서 또 합니다. 후원금을 알 수 없는 지출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 4일 전부터. 네, 일단은 저희로서는 미국 현지를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계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미국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다 얘기해요. 주장과 사실인 것처럼. 이혁진 임마리 씨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주장인 것처럼. 본인들이 약간 뭐 그런 것들은 주장이라고 하고 본인들이 사실로 만들고 싶은 것들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기자 맞습니까? 정 전 대표 측과 그 초기 모금 행사에 동행했었던 이모 씨의 부인 마리의 이제 주장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특이해졌죠. 지금은 주장이라고 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이라는 말, 그러니까 뭔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 일정 부분은 주장, 일정 부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들도. 그리고 현금카드로 결제를 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교민들의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 정 PD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시애틀 황 대표에게 모든 재정 관리와 저와 의논하고 결정했다 말을 남기고 어제 오후 기금은행 매니저가 LA 지점인데 정천수라는 사람이 잔금 다 인출하고 통장을 다 들려고 하니까 알고 있냐? 그래서 저는 그 재정 담당자는 저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재정 관리 CFO이고 이걸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분 정천수 여행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돈을 미국에서 오픈하지 못해서 마리를 통해서 했고 이제 한국을 가려 하니 돈을 찾는다 했는데 그 사람 마리 틀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 이 마리가 내부적으로 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그 돈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서로 관계가 바뀐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혹시 빼가는 거 아니냐 해서 얼른 그 돈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재무 담당자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모금한 돈은 이제 자신과 정천수 대표의 공동 명의된 계좌에 있었고 그런데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정천수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돈을 인출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수시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임마리 씨는 정천수에게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관계예요. 근데 본인이 재정관리 CFO 오고 허락을 해야 된대요, 이 돈을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회사를 만들었고 누군가한테 재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 허락받고
회사를 만듭니까? 그 사람 허락받고 제가 공동계좌를 같이 오픈합니까? 제가 그 돈을 갖고 가서 제가 문제 삼았으면 제가 벌받으면 돼요. 근데 제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막아가지고 다른 데다 보낸 다음에 내가 그 돈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민, 최진숙, 정 PD님 그리고 이혁진 부부 다섯 명이서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돈 씀씀이도 올렸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올렸고 본인들도 보고도 이래요. 보고도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 사유가 약하다 보니까 해임 사유를 크게 하나 넣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확신하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 직원이 또 다른 공동명의자인 자신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H은행, C은행 H지점장님 통해서 얘기 들었죠. 은행총 잘못이라고. 은행에서도 버벅거렸어요. 말할 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웰스파고의 또 다른 은행 담당자한테 저희 그 미주 한인들이 얘기했을 때에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방송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습니까? 정천수 여행자라 자기 돈을 미국에서 오픈 못해 저를 통해 했고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하니 돈을 찾는다 했는데 두 사람이 말이 틀려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중순 대표가 뭔가 그 이 교민들의 돈을 무단으로 횡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분 주장은 시애틀에 있는 교민 대표와 상의하에 네. 두 사람의 공동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단독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주장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네. 자, 주장이라고 강조를 여기서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나머지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는 사이 제가 내부적으로 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그 돈을 지켰습니다. 임만희 씨가 자기 통장으로 빼버린 거예요. 돈을 빼돌린 거예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정 대표 이름으로 발행된 입금한 수표가 몇 장 있는데 정 대표도 알고 있고 약 6,00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입금하지 않고 돈을 전부 인출하고 통장을 닫으려고 했고 자신의 돈이라 찾는다 했던 건 횡령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자,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돈을 찾으러 갔을 때 돈을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찾는 과정에서 돈을 찾고 나서는 계좌를 닫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입금이 되면 그 돈은 임마리 씨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를 클로즈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6,000불이라는 돈이 체크, 미국에는 이제 서명을 하잖아요. 그 돈을 임마리 씨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천 스피드도 알고 있었대요. 임마리 씨 주장에 의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근데 그 돈을 넣지도 않고 16만 몇천 불을 빼려고 했다는 게 횡령으로 볼 합리적인 의심이래요. 자,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강진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좌를 닫으려고 했던 그 와중에 체크로 있던 6천 불이 있었어요. 아직 입금하지 않은 돈.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즈 하려고 했다고 16만 몇천 불을 찾으면서 계좌는 닫으려고 했다고 횡령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임마리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강진구 씨가 한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이분의 주장입니다. 네, 정 PD 측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정 대표 이름으로 발행된 입금할 수표가 몇 장 있는데 정 대표도 알고 있고 약 6,000불 정도 돈으로 한 7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걸 입금하지 않고 돈을 전부 인출하고 통장을 닫으려 했고 자신의 돈이라 찾는다 했던 거는 엄연히 횡령으로 의심이 된다. 자기 돈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강진구 기자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네. 6,000달러를.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모 씨로부터 들었던 이모 씨는 이혁진입니다. 정 전 대표가 미국 현지에 왔을 때 1,000몇 달러 정도, 한 1,000불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 6,000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지에서 모금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돈으로 보이고요. 네, 모금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돈 6천불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 6천불들을 입금된 은행에서 인출을 하고 그걸 폐쇄시키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입금된 은행에서 넣어놓고 폐쇄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넘어가요. 조금 적어도 6천 달러에 대해서는 좀 횡령 의도가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땡땡 씨 그리고 부인 돈이 입금이 안 됐어요.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저분이 계속 그다음에 박대웅 씨가 뭔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체크 시스템도 모르고 체크를 뭐 누가 갖고 있는데 뭘 하는데 이게 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입금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네 명이 다. 그러면서 또 최영민은 훈수를 듭니다. 내가 미국에서 체크를 해봐서 아는데 몰라요.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못 해줘요. 현재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녹취 그다음에 스크린 캡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들으셨죠? 녹취.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황 대표님이 임마리 씨가 녹취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가 아니라 뭔가가 깨름직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정천수 대표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라는 그 임마리 씨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바로 통화를 끊었다 그랬거든요. 임마리 씨가. 그러니까 녹음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녹음을 당한 게 있다면 임마리 씨를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풀리셨겠지만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이고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박대웅 기자는 정천수 대표한테도 녹음을 해갔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녹음을 하니까. 물론 저도 녹음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리용으로 녹음합니다. 그리고 취재 대상이 있을 때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자한테 물론 뭐 이분들도 항상 저에 대해서 녹음하고 저도 녹음하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런 양해 안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취재원한테는 제가 녹음합니다. 저도 분명히 녹취라고 했죠.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녹취. 근데 저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저분이 계속 그 현재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녹취. 그다음에 스크린 캡처. 스크린 캡처.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기 제가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충분히 말했죠. 빨갛게 표시한 건 녹취가 돼 있다는 거.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거 빨간 거 보시고 녹취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머리로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분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금액은 이제 18만 달러, 그 본 계좌인 18만 달러하고 달리 금액은 좀 작지만 네. 그거는 강진구 씨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이 6천불을 돈을 넣고 뭐 계좌를 클로즈 했다고 하는데 횡령이 됐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18만 달러는 무단 인출을 이제 시도, 무단 인출 의심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안 따라요. 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잖아요. 본인이 판사도 아니에요. 검사도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니에요. 본인이 정해요. 아,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의도는 있었나 본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문제가 안 된대요. 다음 거 들어보세요. 이 6,000달러의 경우는 이건 기수의 이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기수의 뭐 이렇다고요?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왜요? 돈을 임마리 씨가 갖고 있다니까요. 디파짓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설사 그 돈이 디파짓 됐어도 16만 몇천불에서 저희가 인출했겠죠. 저희가 인출할 수 있었다면. 그 돈이 거기 있었어도 임마리 씨가 다 가져갔겠죠. 이 돈은 뭐 이렇게 횡령이랑 뭐 이렇게 관계된 돈이 아닙니다. 입금하지 않고 네. 저희 중요한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정 대표 이름으로 발행된 입금할 수표라고 하잖아요. 네. 예, 미국은 자 최영민 씨가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정리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말들을 정리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냥 체크는 체크로 받고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이 말을 저 네 분의 입에서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예, 수표를 쓸 때 이 수표를 누구한테 써서 주면은 네.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본인이 네. 받아서 내 계좌에 넣었을 때 이게 현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서야 이제 양측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수표를 받아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찢어버리잖아요.
지적을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이름이 정 대표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법인이거나 아니면 열린공감이라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 대표 개인 이름으로 이 수표를 발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개인이 그냥 뭐 착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죠. 정 대표님이 모든 걸 개인 이름으로 받아서 공동 계좌에 넣었다니까요. 본인 계좌에 안 넣었어요. 이혁진 씨가 넣었어요. 그러면 최영민 씨 미국 살아봤다면서요. 알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합니다. 계속. 나는 저분들 중에 한 사람은 이해를 할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말이 이상하다. 말이 좀 정리가 안 된다. 우리도 이거 좀 말이 이게 뭐 돈이 입금된 건 아닌데 왜 이게 횡령으로 가냐. 이렇게 본인들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없어. 그냥 질러봐 우선. 우선 질러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죠?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 횡령하는가 봐. 이렇게 들리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정리가 안 된 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걸 시청자들이 얼마나 판단합니까? 저도 이걸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너무 답답하고요. 이런 방송 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기 어렵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그 시위 이제 행사에 가면은 이제 열린공감 TV 저희 이제 취재진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사실 현장에서 저에게 꼭 뭐 손에 그냥 제가 이제 현장 슈퍼챗이라고 저 얘기하죠. 꼭 이렇게 몇십만 원 꼭 봉투에 남아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참 거절하기도 뭐해서 항상 저희는 봤습니다. 그거를 몇 번 이제 말을 받아서 받으면 당연히 그건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우리 회계 담당 직원한테 주신 이제 시민분 이제 성함과 함께 이걸 이제 저희 이제 후원금으로 맡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화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똑같이 했습니다. 정 대표나 저나 저는 한두 번인가 받은 것 같아요. 이혁진 씨한테 다 줬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이혁진 씨 집에 있을 때 줬고요. 다른 데서는 저도 받지 못했으니까. 정 대표님도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있던 거 다 꺼내줬어요. 디파짓 예금은 항상 이혁진 씨가 있어요. 최소한 제가 같이 있던 한 달은 이혁진 씨가 모든 걸 디파짓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진짜. 지금 강진구 씨, 박대웅 씨, 최영민 씨가 했던 그런 대로 했다고요.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 연락해 보셨어요? 문의해 보셨어요? 그렇게 했냐고? 미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 대표에게 어떤 교포가 열린공감 TV에게 6천 달러의 정도에 달하는 수표책을 발행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자, 열린공감 TV가 아니라 정천수 대표 이름으로 줬어요. 그걸 지금 정천수 대표가 들고 있나요? 아니죠. 임마리 씨가 들고 있죠. 정천수 대표가 예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임마리 씨가 할 수 있죠. 정천수 대표는 그 돈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을 못 써요. 임마리 씨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정천수 대표는 그 돈을 받아서 이혁진 씨가 됐든 아니면 우편으로든 정천수 이름으로 왔을 거라고요. 임마리 씨가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정천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그 체크는 임마리 씨한테 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최영민 씨가 얘기했죠. 그걸 디파짓을 예금을 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임마리 씨가 예금을 해야 돼요. 근데 임마리 씨가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횡령입니까? 어떤 게? 그거는 정전 대표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열린공감 TV 대표로서 열린공감 TV를 후원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후원금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들 다섯 명이 정 PD님까지 포함해서 너희들 네 명이 봤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금방 이제 김두일 작가님 어디 가셨나 하셨. 오늘 여러분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방송 정말 많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물론 뭐 어디 갔다 이것만 진짜 같고 나머지 무슨 문제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 일정이. 그리고 며칠 전에 시애틀이 아니라 시카고에서 누가 전화하신 분 갑자기 전화 주셨었잖아요. 방송에도 했고 제가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오늘 방송은 마칠게요. 정 PD님이 다 설명하고 나서 맨 앞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계속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포탈이 보수하고 진보를 구분하지 않냐고. 왜 포탈이 우리 민주당 쪽, 진보 쪽을 얘기하지 않고 왜 보수도 끌어들이냐고. 왜 조중종도 들어오게 하냐고. 정 PD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진실을 찾는데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거기에서 진실된 뉴스를 서로 클릭을 해서 진실된 뉴스가 위로 올라가는 맞춤형 뉴스 포탈, 그걸 AI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보 쪽 것만 달아야 되고 조중동은 못 들어와야 된다고. 뭐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는 취급을 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론을박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시공팀이 말하잖아요. 도대체 미국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아이디어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처음에 정 PD님 그 내용을 봤을 때 종이 한 장 들고 머릿속에 아이디어 들고 미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중간에 합류하게 됐을 때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시민 그런 어떤 포털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설명회를 반복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한 달 동안 제일 끝머리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은 저도 귓속에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론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 포털에 관련된 여론 그 내용을 여론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구체성은 이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정말 좋은 포털이 만들어지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도 주셨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20명, 30명이 모이면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뭐라고 막 말씀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잘 해보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자리에서만 회자된 내용이에요. 10명, 20명에게만.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들인데 뭐 없는 데서 대통령도 욕하고 뭐 우리 뭐 가까운 사람들 욕하는데 열린공감집이 좀 욕하면 어떻고 나 욕하면 어떻고 주변 사람들 좀 한두 마디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적도 없었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냥 어떤 이유로 대표에서 해임을 했으면 그가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횡령하려고 했다. 학력이 어떻다. 과거가 어떻다. 또 참전한 누구도 어떻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엄청 욕했잖아요. 하여튼 오늘 팩트체크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뭐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도록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모든 거를 다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이나 아니면 권 기자인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 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 뭔가 시민 포털, 뭔가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 여보세요? 네? 네, 이혁진 씨죠? 누구세요? 아, 저 권혁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5107785078 is not available. The mailbox is full. I cannot accept.